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다쳐서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요. 혹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선생님. 군 훈련 중에 다치신 거군요. 선생님처럼 군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신 경우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정부24에서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보훈심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요? 국가유공자랑 어떻게 다른 거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보훈심사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국가보훈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신청을 하면 보훈심사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신 경우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정부24에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인정을 받은 상해처에 대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1급에서 7급의 상해 등급을 판정을 받으신 경우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하고 상해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국가보훈 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국가보훈 대상자 신청을 하시려면 등록신청서와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전국보훈관서 보상과에도 비치되어 있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민원참여 카테고리 내에 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해서 쓰셔도 됩니다. 전역이나 퇴직을 하셨다면 병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이내라면 전역 예정 확인 증명서 등 전역이나 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신청인 사진,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아, 전역 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전역이나 퇴직 후에만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9월 25일부터는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